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정세균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요한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에 의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 관리제 보상 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혁하겠습니다. 임금과 보상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분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습니다. 7급이나 9급 내부 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 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5급 공채 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 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근무 경력, 전문성, 학술 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에 이르는 피라미드형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도 바꾸겠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 국민 친화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30세로부터 33세는 36.9%였습니다. 판사 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임용에도 판사 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의식과 법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경찰대학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감축, 국비 장학금 및 병역 혜택 폐지, 현직 경찰관 편입 허용 등의 개혁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합니다.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하여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행정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밥 짓는 일에도, 공공개혁을 완성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연공 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